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또 말씀은 사무엘상 1절부터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알리고 축복합니다. 비록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소명에 대한 확신도 없었지만 그런 사무엘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미리 알게 함을 통해 확신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우리 믿음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여호와의 권력을 위임받은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무엘을 통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이 겪게 될 일을 예언합니다. 베냐민 경계지역 셀사 나엘의 묘지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암나귀를 찾아 나섰다 소식 없어 걱정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은 각각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들에게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의 예언은 분명 사울에게 기름 부어 지도자로 삼은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로 사울을 불러 또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불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것만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사무엘을 통해 믿음의 도전이 왔고 또 사명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확신 없는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통해 확신을 줍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되어진 일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확신 없이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신 속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굳건해야 성도답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후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고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것이니 7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면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역시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순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이 어렵고 또 힘든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